자, 남동초등학교 라인업입니다. 박종률 골키퍼, 노성호, 노민승, 김진수, 김현빈, 조민성, 김진야, 김도현, 이지호, 지태원, 김승태 선수가 오늘 선발로 출전하고 이현규 감독. 경기 부양초입니다. 아, 신태수 골키퍼, 신민수, 박성원, 김현종, 이재욱, 조윤호, 구본혁, 송석현, 김규환, 이승재, 신동호 선수가 선발로 나오고 있습니다. 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점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에 인천 남동초등학교, 그리고 오른쪽에 경기 부양초등학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체격 능력에 맞는 적절한 포메이션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쌍방 슛! 첫 번째 슈팅. 자, 일단 골키퍼가 약간 이제. 자체가, 선수들이 성장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듯이 보이는데요. 자, 공격인데 이거! 들어가네! 골키퍼! 잡아내는군요. 흡수하는군요. 노민수 선수 힘 밀리지 않습니다. 이승재 정말 이거. 이승재! 자, 거기 이승재! 오, 자, 이거! 들어가! 선취골! 결국은 이승재가 그렇죠. 일단은 포문을 열어주는군요. 그렇죠. 이승재 선수의 여기서 이 장면이 상당히 좋았어요. 자, 김규환 선수가 예상을 못했는데 그 끝까지 예.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서 몸으로 밀어넣어줬고요. 박종률 골키퍼로서는 막아낼 수 없었던 예. 그런 슈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0이죠? 그렇죠. 예. 18경기 23골. 이 왕중왕전에서만 4경기 6득점. 예. 경기당 한 골 넘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어요. 슛! 정재우 감독 올려줬어요. 직접! 직접 때렸어요.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내려갔다 올라와 주면서 자, 왼쪽까지 올라가는데요. 자,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크로스시 넘어가네요. 부양초 쪽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자, 돌아섰어요. 이승재 자. 계기 좋아요. 꺾어졌고요. 그대로 문제를 자, 이거 오! 다시 슛! 하지만 옵사이드 판정입니다. 동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프리킥 이거 헤딩! 이거 흘렀어요! 오른쪽! 자, 지금 신태 자, 살아있어요. 자, 왼쪽. 자, 측면이 열려있는데, 넘어왔군요. 그리고 한 번 더 밀어줍니다. 중앙에서 오른발 슈팅. 자, 이거!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이거! 지금도 선수들이 이렇게 해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승재 선수가 좀 마지막 슈팅이 좀 더 한 템포 좀 빨리 가져갔으면 어땠을까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죠. 너무 여유가 있었고 한 번 뛰고 접으면서 예. 난동초의 수비 시간을 벌어준 그런 드리블이었습니다. 슬 소리와 함께 후반전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자, 지금.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골문을 한번 향해봤어요. 이기고 있는 팀이나 지금 뒤지고 있는 팀이나 부모님들 마음이 조금씩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남동초등학교의 프리킥! 자, 머리 했어요! 지금 머리는 일단 잘 갖다 맞췄네요. 인천 남동초 뭔가 네. 좀더 두 선수가 좀 대화를 통해서 컨비네이션을 좀 이뤄내야 되겠습니다. 프리킥! 팔에 걸리지 않네요! 전세진 선수의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 움직임 보세요. 그렇죠. 그대로 살리면서 반대쪽 포스트를 노렸는데 약간은 빗맞고 말았습니다. 저 정도 지금 움직임은 거의 초등학교 수준을 넘어는 그렇죠.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네요. 쪽볼을 끄는 경향도 있고요. 예, 뒤쪽에서 받아주면서 합참에 뛰어졌습니다. 전세진 발에 가면서 전세진! 골! 자, 결국 전세진이 추가골 만들어내는군요. 확실히 미드필더 라인에서 후반에도 역시 시간 5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두 번째 골 만들어냈어요. 자, 사이패스대요. 밀려줬어요. 들어갔다. 진짜 넘어섰어요. 자, 지금 허리 라인에서 지금 남동초 많이 흔들리고 있고 그 틈새를 부양초가 놓치질 않네요. 1분 사이에 두 골을 만들고 있는 경기 부양초등학교 점수는 3대0입니다. 쉽겠는데요. 예. 하지만 힘을 내봐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넣어줘야 될 선수가 꼭 넣어주네요. 이승재 선수에게 기회가 완벽히 왔고 태클 잘 피했어요. 그렇죠. 예. 반대편 포스트로 침착하게 머리에 맞게 놔두고 예. 그 세컨볼 수비에 더욱더 집중을 해주면서 예. 적절한 수비를 해주고 있는데요. 코너킥! 골키퍼 걷어내네요. 신태수 골키퍼. 자, 신태수 골키퍼 전교 1등 물론 뭐 등수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예. 이렇게 공부도 잘하면서 축구도 잘할 수 있는 빠르게 나왔어요. 자, 이승재! 두 골! 이 선수 물건이군요. 자, 이승재 선수 학교가 이 왕중왕전 앞서 8강까지 4경기를 치는 동안에 4골씩이나 터뜨린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좀 어렵게 와 한두 골로서 승부를 냈었는데 예. 오늘 경기에서 선수들 많은 걸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효과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 흐르는 볼 자, 다시 한번 걷어냈는데 페널티킥이네요. 여기서 자, 지금 자, 신민수 선수인가요? 신민수 선수를 흐르는 기회인데요. 김진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야 얼음발 다시 슛 들어가네요. 야, 지금
일단 첫 번째 이 김진양의 페널티킥을 막아냈다가 결국 헌납을 했습니다만 그렇죠. 일단 이게 침착하게 잘 막았어요. 그렇습니다. 조금 김진양 선수 킥도 약간 미스가 있었고요. 가운데서 예. 쏠리긴 했어요. 하지만 예. 신태수 선수의 선방이 좋은 판단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자, 받아냈고요. 자, 크게 오소리지죠. 한 번 더 치고 들어옵니다. 길었어요. 자, 그러나 일단 볼은 오른쪽으로 다시 살려나가는군요. 한 번 안쪽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걸려나요? 준비해야죠. 준비해야죠. 그리고 오른발 다시 살려서 오른발 슛! 골대! 퍼스트 맞고 나오네요. 자, 선수들이 지금 내 골을 여기서 골대만 잡으면 골을 맞고 나왔어요. 자, 여기서 제대로 걸렸는데요. 예. 자, 말씀드리는 순간에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50분의 시간이 모두 다 흘러갔고 결국 4-1로 부양초등학교가 남동초등학교를 꺾고 결승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저...